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박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좋은 소식이 왔던데 그 소식 한번 저 우리 전우들한테 좀 소식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그저께 송파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10월 21일 날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 날 오후 2시에 예, 월요일, 예. 예, 송파 경찰서에서 이제 그 집회 신고를 할 적에 예. 우리가 예. 법원에서 지금 7개월째 임시회장이 예. 지명이 안 되는데 예. 이게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 전우들이 한 예. 2천 명이 와서 여기서 좀 시위를 해야겠다. 법원 성토를 해야겠다. 아, 예. 한만명올 그랬더니 텐데 2,000명 작게 말씀하셨네. 아니 그랬더니 많이 해주세요. 예. 경찰서에서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 예. 아니 선생님 여기 2천 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 예. 아니 난 지금 2만 명이 올라고 그러는데 무슨 2천 명이 공간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축제했어요. 아, 그 당사자들 알아서 해. 하여간 뭐 예. 그런 건 일일이 오는 건 누가 말리겠냐. 예. 그래가지고 예. 신고를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아까 한 7시 채안 돼서 오늘 하루 종일 들어앉아서 예. 그날 시위할 준비를 지금 철저히 완벽히 다 끝냈거든요. 예, 뭐, 현수막하고, 뭐, 저기, 피켓하고, 뭐, 좀, 준비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 했습니다. 다못 쓰게 됐네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도 뭐, 못 써도 기쁩니다, 예, 보도자료나 이런 결의문 채택 경과 보고 뭐 일정 예. 이런 거를 다 완벽하게 해서 아, 예. 한 100불씩 마련해 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 모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무슨 축하요? 그랬더니, 예. 아니 조금 전에 경찰서에 예. 법원에서 결정이 됐다. 임시회장이 아하, 예. 당신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고맙습니다. 정말 그, 저기, 우리가 1월 연초에 그 회장께서 228개 그 대의원들한테 다니면서 그 정진호 뭐야 임시이사회 설립하기 위해서 막 서명받고 다니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도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그 마음고생은 많았지만은 네, 우리 좀 집회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가서 통보를 했겠죠. 그렇죠. 예. 예, 시위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예. 압력이 들어간 것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했으면 또 언제 갈지 모를 뻔했는데 우리 전우들의 그 숨은 공이 큰데 우리 전우들한테 그 감사 인사 좀 해주시죠. 하여간 제가 집회 신고를 하고 많은 전우들한테 집회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10월 28일 오후 2시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게 마지막 우리가 마주가 총원이니까는 같은 그렇죠. 힘을 합치자. 그랬더니 뭐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도 가겠다 막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저도 뭐, 예상했는데도 1,000명 이상이 올것 같더라고요. 아유, 1,000명이 정말. 뭐예요? 한만명올것 같은데. 그래. 아니, 뭐, 전국에서 막 전화가 왔었던데, 뭐, 차로 올라온다, 뭐 해갖고, 막 해가지고, 나는, 아, 이렇게 많이 안 와도 되는데, 속으로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한 100명 와도 되는데, 이게 만명 오면 큰일 났다,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적분이 걱정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다 이게 전우들의 뜻이 하늘과 땅을 통과해 가지고 그런 우리 것입니다. 뜻을 꿰뚫은 것 같다. 아, 재판부에서 더 이상 그걸 끌다가는 개망신당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전우들한테 하여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회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그 집회를 그 하시겠다고 결심을 한그뭐뭐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 신고하신 거 아닙니까? 저 처음 해봤죠. 그래도 그 용기 앞장서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주셔 가지고 정말 그 저희 전우들도 다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거 전우들한테 전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 전우분들은 예. 주위에 동료분들하고 예. 전화하셔서 네네. 걱정하지 않으시게 예. 안 오셔도 된다는 걸좀 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카톡하고 그저 문자 메시지하고 지금 전부 날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 방송도 이것도 내보내고 이래서, 예, 다행히라도 빨리 알려져가지고, 예, 토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 한 3일가 있으니까, 전 전우들한테 이제 헛걸음 안 하도록 그렇게 연락하고 감사하다는 이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하셨습니다. 이제 뭐, 남은 거는 이제 보니까 2020년 12월 1일까지 그 안에 이제 임원 선출 도례식까지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두달 정도? 2020년 12월이면 1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인데, 그 안에 뭐한달 만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오래 갔죠. 그거 왜 제가 서둘렀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저 국정감사가 다 끝났고 그렇죠. 다음 주가 지내고 11월 1일부터면 내년도 예산국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산국회 때 우리의 뜻을 반영을 해야지 신임 회장이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 모양 2020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 2만 원 올리려고 우리가 지금 목청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뭐 8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는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아, 이거 뭐 지금부터 시작해도 11월 뭐 중순이나 말 돼야, 그럼요. 신임 회장이 빨리 서둘러야 11월 안에 될것 그렇죠. 같은데, 11월 안에 근데 그 뭐, 천만다행인데 제가 제가, 예측하건데 이번 그 국회가 그 여야 파동으로 인해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3일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 우리한테는 그래. 아주 잘된 거죠. 아, 그래서 예, 우리한테, 연장을 안 되는 걸로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느 회장이 되든지, 요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요. 예, 또 타이밍 놓치고 말이지, 또 우물쭈물하고, 이 업무 처리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그 우연치 않게 오늘 그 12시에 그 전쟁기념관에서 월남참전자 55주년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행사한다고 누가 저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하, 그래 가봤더니 서울시 25개 지회장, 대의원, 사무국장 그리고 뭐한 해서 한 130명 정도가 그 모여서 55주년 행사를 우리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 그걸 뭐,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해도 할수 없는 그런 거구나. 거 전화방송도 안 알리고 말이죠. 그거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행사 끝나고 거기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호 회장 사단이 테이블을 2개를 차지하고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오, 그 양반은 아직도 뭐, 그냥 뭐, 기득권층이네. 아니 그러면서 또 무슨 뭐 전직 지부장이기 때문에 뭐 축하 인사를 한다고 뭐 이리 올라가서 그런데 제가 전부지 지회장, 아, 분회장, 전직 중앙회장. 서울시 지회장, 중앙회장이 아니고, 전직 지회장. 서울시 지부장 자격으로 그 인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 중앙회 행사에 왜 지부장 했던 사람이 인사를 합니까? 그리고 인사하기 전에 정상적이라면은 정진호 회장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저 때문에 얼마나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거 믿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과를,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언제 알 때는 세고로 철면피에 엉뚱한 소리만 저기 널어놓더라고요. 제가 어, 야. 기가 차가지고 이야 참.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 그래서 아니요. 저는 마침 식만 끝나고 마침 예.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예. 국회의원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왔습니다만, 아, 이제는 우리 전우들이 예. 옥석을 가려서 그렇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개도 해주고, 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예. 이러한 그 풍토를 만들어야지, 그러게 물에 말입니다.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고, 어물로 뭐 하는 이런 해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예. 됩니다, 진짜. 물에 물탄 우리가, 듯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얼굴 철판 까는 거죠, 뭐. 이게 우리 월남 참전자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에 끝날 거 아니라, 그럼요. 광복회 모양, 2세, 예. 3세, 4세, 쭉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전통의 맥을 이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제여서 공을 그래야 되는 세웠는데. 거예요. 일제 이대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좀이 전우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우리가 지내온 과거는 잘못했지만은 이제부터 잘못된 걸 인식해오고부터는 제대로 좀그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대로 된 회장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또 큰일입니다. 이거, 이번, 진짜 이번 기회에 그 계획을 하지 못하고 정상화 시키지 못한다면은, 예. 영원히 파멸합니다. 이거 이제, 올참은 아직, 파멸시키든지, 파멸하든지, 그렇게 될것 같은데, 정말 그 제대로 된 리더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안된 리더가 나오면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거 각오하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제 시기에, 중요한 이제 자기 자신들을 잘 알고, 그 뭐, 그야말로 경제사범이나 무능한 자들, 그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게 전후방송의 지론입니다. 저도 일관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제 큰일 치르셨는데, 예, 좀, 저는 좀, 코피 쏟을 뿌려놨는데, 그래도, 하여간 전 고생, 여러분 편안한 예.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좀, 저, 감사합니다. 예.